혹시 네. 좀 예민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. 손님 중에서 네네. 불륜 관련한 손님도 많이 오세요? 많이 오죠. 아, 네. 많이들 좀 그런 불륜을 많이 하시나 봐요. 아, 많이 하더라고요. 아. 예, 의외로. 아, 그러면 그렇게 불륜을 좀 하는 사람들은 네. 주로 와서 어떤 질문을 많이 하세요? 예를 들면 가정이 양쪽에 있어 있는데 그래도 이 사람 이혼을 시킨다 이혼을 시키고 싶어 하던다가 예 자기는 안 하면서 예, 이혼 시켜 하는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남자는 예를 들어서 혼자야 예, 혼자인데 솔로인데 여자가 가정이 있어 근데 이 여자가 이혼을 하고 싶은 거야 신랑이랑 그래서 이 남자를 만나고 싶은 거야 그 이혼해 달라고 이렇게 오는 사람도 있고 떼어달라고 그런 경우에 뭐라고 하세요? 근데 우리가 또 뭐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진짜 이렇게 딱 봐서 영으로 봐서 정말 이거는 왜 살지 하는 부부들이 있어요 가끔가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진짜 이건 살아도 소용이 없다 그럴 때는 또 저희가 예, 그런 사례가 또 있긴 있었어요 그렇게 떼어준다고 하면 떼어지나요? 떼어지더라고요 한 분이 있었어요 솔직히 진짜 왜 사나 싶어서 이거는 살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부부가 그래서 원하는 대로 원래 저는 이제 그런 걸 좀 잘 안 하는데 이거는 괜찮겠다 싶어서 해드렸는데 정말 한 달 만에 이혼을 했더라고요. 예, 그래서 그 여자분이 감사하다고 왔어요. 근데 좀 마음은 좀 착잡했지만 예, 좀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. 예. 그러면 좀 불륜하는 사람분들 네. 이렇게 손님을 많이 보셨으면 그런 분들에게서 나타나는 좀 특징이 있어요? 그런 사람들이요. 이 외관상으로도 보일 수는 있겠죠. 관상을 보는 사람들은 볼 수 있겠죠. 난 저는 관상을 안 보니까. 근데 이게 아닐 것 같은 사람들이 많아. 쟤는 좀 아닐 것 같다라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. 이 바람을 피는 사람들이. 네. 순진한 척하면서 이렇게 뒤로 호박씩 가는 사람들. 네. 예.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.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바람을 피는 예, 그리고 오히려 막 야하게 생기고 아우 뭐 남자가 한두 명 아닐 것 같아.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고지식한 사람들이 많고 아닌 사람들이 오히려 많더라고 바람기가 예. 이거는 선생님이 약간 좀 노하우로 알려주신 거잖아요 노하우가 아니라 오신 사람들을 비교해봤을 때 비교해봤을 때? 아. 설마 막 이랬는데 진짜 남자가 한두 명이 아니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비교적으로 손님들을 봤을 때 비율을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. 그러면 선생님은 그런 불륜 관련한 상담도 많이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아까 선생님 말씀이 기억이 남는 게 정말 못 살 것 같은 사람들은 떼어내준다 이렇게 말씀해주셨잖아요. 네네. 그러면은 봤을 때 정말 너무 원해요. 그러니까 이 바람피는 사람이랑 결혼하기를 원해요. 그런데 난 이미 결혼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랑 그냥 떼어내주세요.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할래요. 아, 저 그거는 안 해요. 그건 절대 안 해요. 네. 이유가 있어야 된다. 이유가 있어야 돼요. 그러니까 그 떼어주는 것도 진짜 거의 이거는 끈이 그러니까 끊어진 그 상태인 사람들을 해주는 거지. 예. 아니면 막 진짜 심하게 막 맞고 사는 사람들. 예, 진짜 막 여기저기 막 상처에다가 막 병원 매일 드나거리고 아 그런 부부도 있었구나 그런 부부도 한번 해드린 적 있어요 맞고 사는 여자 그런 사람들은 떼어내준다 그런 사람들 정말 이거는 살 수가 없는 완전히 진짜 그러니까 이게 다 암몰 다 되고 막 그런 사람들 어떻게 살겠어요 예 그런 사람들도 예, 해준 적 있어요 예. 떼어내지는 게 또 신기하더라고요 예 떼어지더라고요 선생님 기도를 많이 하시네요 글쎄요. 아, 비밀이에요? 비밀이에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.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시다 정말 너무 힘드신 분들은 선생님 연락 드려도 되겠네요. 주세요. 네. 감사합니다. 네.